검찰과 신천지 관련 영상을 꾸준히 올리고 있는데요. 기사를 보다 보니까 좀 흥미로운 얘기가 또 있었습니다. 그러니까 대구시가 이제 그 신천지 대북교회를 압수수색 해야 된다라고 이제 경찰이 고발을 하고 이제 검찰 측에서 이거를 그 압수수색 영장을 반려를 합니다. 그래가지고 한번더 했더니 또 반려를 해요. 신천지를 압수수색할 필요가 없다. 그러니까 필요성을 입증되지 않았다. 이런 식의 이유였죠. 신천지를 압수수색할 필요성이 왜 없나요? 저는 좀 그게 궁금한데, 신천지를 강제 수사해야 한다는 국민 여론이 86%가 넘고, 대구 경북 측에서는 이제 95% 넘는 걸로 이제 리얼미터 조사로 나왔는데, 검찰에서 이제 계속 이제 신천지를 압수수색할 필요가 없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고, 그걸 또 이제 천지일보에서 신천지 강제 수사하면 안 된다는 주장을 또 계속해서 하고 있고, 검찰 받아쓰기 언론들도 마찬가지로 신천지 강제 수사할 필요 없다라고 또 받아쓰고 있는 거죠. 검찰 측의 주장과 신천지 그리고 검영 언론 측의 주장들이 삼박자가 맞아떨어지는 상황입니다. 심지어 이제 검찰 파견 관계자는 신천지에서 제출한 명단이 정확하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죠. 그게 또 검영 언론을 통해서 나가기도 했고요. 자, 그런데 반면 해킹이 돼서 신천지 교인 명단이 이제 온라인에 퍼진 게 있습니다. 그 신천지가 명단을 하도 안 주고 허위 명단 제출하고 이런 일들이 많았잖아요. 그런 가운데서 신천지 명단 해킹에 대해서 퍼졌는데, 자,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검찰은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합니다. 이걸 법원에다가 청구를 한 거죠. 이건 압수수색 해야 된다. 이 명단 유포하는 이 사람 빨리 잡아야 된다. 수색해야 된다. 이러고 나오고 있는 거죠. 신천지는 압수수색을 안 된다, 안 된다라고 두 번을 하면서 이 신천지 명단을 공개한 사람은 압수수색을 해야 된다라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거예요. 왜 그럴까요?